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교회의 신뢰도가 낮다는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죠.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한국교회 미래전략 수립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가운데 7명이 기독교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회적 신뢰 회복이 시급해 보입니다. 송조혜 기자입니다. 예장 합동총회가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를 물은 결과 71.6%가 부정적이라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이른바 미래 세대의 부정적인 응답이 높았습니다. 10대 응답자의 77.2%와 20대 응답자의 74.6%가 기독교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답했습니다. 문제는 기독교인들조차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252명의 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기독교에 대한 긍정적 응답은 66.3%에 그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의 영향력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일반 국민 1,000명 가운데 54.6%가 교회의 영향력이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영향력이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 45.4%보다 10%나 높은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는 어떻게 형성되는 것일까? 일반 국민들은 목회자와 기독교인의 생활 태도를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응답자의 38.2%는 목회자의 생활 태도를, 27.4%는 기독교인의 생활 태도를, 11.3%는 교회 봉사활동을, 8.6%는 교회 전도 방식을 기독교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답했습니다. 앞으로 본 자료들은 한국교회 전체가 공유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힘을 합하여 대사회적 전략을 세워나가는 데 일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장 합동총회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 17일 서울 서초동 사랑의 교회에서 한국교회 미래전략 모색을 위한 포럼을 가질 예정입니다. CBS 뉴스 송조리입니다.